그러면은 그냥 이 콜옵션 갖고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 앞으로 주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주가는 계속 더 빠질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권리 행사하는 것보다 콜옵션, 갖고 있는 콜옵션을 파는 게 지금 권리 행사하면 얼마 받는다고? 40불. 앞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 빠질 것 같아.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권리 행사하는 대신에 그냥 콜옵션을 파세요. 콜옵션을 팔면 40불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메리칸 콜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기 권리 행사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 차라리 콜옵션을 팔아라. 그러면 40불보다 더 받는다. 뭐 45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초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얘 콜옵션 갖고 있으세요. 그럼 기초자산 가격이 150불 됐다. 행사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150, 100, 60, 90불 챙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아메리칸 콜옵션을 갖고 있을 때 조기 권리 행사는 하지 말아라. 조기 권리 행사하면 조기 권리 행사하면 차라리 상황이 안 좋으면 콜옵션을 파는 게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험적으로는 왜 아메리칸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수학적으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기 권리 행사하느니 차라리 콜옵션을 팔아라. 그러면 더 많은 이 부동식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다운사이드 리스크, 나한테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권리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좋은 상황은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는 콜옵션이 뭐라고 그랬죠? 행사 가격 주고 기초자산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사 가격은 권리 행사하는 시점에 주면 돼요. 그걸 늦추면 늦출수록 그 돈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땡겨서 당장 권리 행사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권리 행사를 늦추면은 그러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콜옵션 가지고 내가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고 권리니까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호받고 어차피 돈은 내가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개념적으로는 아무 내 손해보는 돈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 하는 시점까지는 그걸 deferred payment라고 그랬죠, 내가. 미룰 수가 있어요. Delay paying the strike price. 행사 가격을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까지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루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콜 옵션이 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그 바탕 개념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콜 옵션의 경우는 비록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조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조기 권리 행사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학적으로는 요 수식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차라리 조기 권리 행사 하느니 콜옵션 파는 게 낫다. 오케이? 개념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뒤에 깔려 있고 단 조건이 여기 붙죠. 기초자산 주식이 현금 배당을 안 할 때, 아메리칸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유로피안 콜옵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기 권리 행사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풋은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칸 풋은 기초자산 주식이 현금 배당을 안 한다고 가정을 똑같이 합시다. 그럴 때 아메리칸 풋은
여기 아메리칸인, 아메리칸이죠. 아메리칸은 그러면은 조기 권리행사를 하겠느냐? 이 경우는 합니다. 조기 권리행사를 아메리칸은 해요. 왜 그러냐?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 콜옵션은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기 권리행사 해봐야 조기 권리행사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권리행사 하느니 그냥 파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콜옵션은. 콜옵션을 파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근데 아메리칸 풋옵션에서는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 안 해요. 이거보다 이 값이 더 큽니다. 조기 권리행사 했을 때 얻게 되는 돈이 만기까지 기다렸을 때 얻게 되는 돈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아메리칸 풋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 주식이 현금 배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일 이전에 얼마든지 조기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콜과는 달리.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 그림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메리칸 콜은 콜 옵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콜 옵션은 이 소프트 플로어라는 이 값보다 유로피안 콜 옵션이 크고 따라서 아메리칸 콜 옵션은 이거보다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잘 보이지 않는 요 선을 보다도 콜 옵션이 위에 있어요. 아메리칸 콜 옵션 가격이. 근데 풋 옵션 가격은 이거를 지납니다. 이걸 이렇게 지나서 이 잘 안 보이는 요 희미한 선보다는 위에 있지만 이게 로어 바운드입니다. 풋 옵션에. 이거보다는 위에 있지만 요 진한 선 있죠. 진한 선을 스쳐 지나가요. 그 의미가 바로 아메리칸 풋의 경우는 만기일 이전에 기초자산 주식의 현금 배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기 권리행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조기 권리행사라면 이 까만 선밖에 못 받는다니까. 권리행사 안 하면 이 희미한 선이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콜옵션이 위에 있으니까 권리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기 권리행사를 풋옵션의 경우는 조기 권리행사를 하면은 이 딱딱한 선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주면, 기초자산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주면 이 진한 선만큼 조기 권리행사 하는 것이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조기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진한 선, 요 구간에서는 조기 권리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수식으로는 저 뒤에서 우리가 봤던 수식으로는 이게 깨지는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풋옵션의 경우는 이 유로피안 풋옵션보다 이 값이 종이 권리 행사한 값이 더 커지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쎄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조기 권리 행사, 아메리칸 콜 정리를 한번 잠깐 진도 더 나가기 전에 하면, 아메리칸 콜의 경우는 기초자산의 현금 배당이 없다고 할 경우, 유로피안 콜과 똑같아진다.